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어떻게 IRP는 조금 전화 좀 옵니까? 지점장 내년 되긴 좀 힘들 걸로. 아, 왜 이렇게 맨날 앓는 소리만 하세요 여기서. 힘들어요. 아, 전화 좀 갔잖아요. 안 하지 뭐 그냥 그대로 살면 아니 내가 뭐 구제해야 되나? 떠들어줬죠. 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좋긴 한데 지점장님도 네. 바쁠 거 아니야. 올게 왔어요? 네, 미국 시장 올게 왔고요. 드디어 폭등해버렸어요. 네, 폭등했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고용이에요. 고용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날 것이라고 했는데 플러스가 났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예요 그거? 통계 뭐 통계 미스예요? 뭐야? 고용을 정말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놀라운데 네. 이제 그래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전체가 굉장히 뜨겁게 불이 붙었는데 주간 단위로 네. 보면은 S&P가 4.9%나 올랐고 다우는 무려 6.8%, 그다음에 나스닥은 3.4, 그리고 러셀도 7.2%나 올라서 네. 뭐 어느 해 한 해에 오르는 게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 물론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도 대단했죠. 네. 있을 수 없을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한 달 내 떨어진 걸로는 정말 기가 막힌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있는데 이제부터 투자자분들은 서서히 가드를 배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리기 시작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인버스 가고 레버리지 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저놈 또 무슨 얘기라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네 이렇게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인덱스 ETF 레버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버리지요? 네, 레버리지 ETF 같은 거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쓰는 즉 신용 매수를 한다던가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그런 느낌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갖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고 무슨 미친 소리냐 레버리지라니 지금 미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 시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극적인 순간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2월 19일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간 3월 19일까지 정말 대폭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슬금슬금 회복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두 달, 3월 19일 이후로 이제 두 달이 됐죠. 4월, 5월, 이제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천지 개벽한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분위기로 지금 확 돌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나스닥 장중 사상 최고가예요. 예, 사상 최고가고. 자. 네. 그리고 한국도 이 영향을 오늘은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는 게 환이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아, 강세예요. 예. 이제 1일자 보여요. 1200. 예. 그다음에 김효진 연구원이 말했던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제 한번 쉬겠죠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도로 내려왔는데 꽈따르가 또 더 빨리 지금 네? 더 빨리 그것도 지금. 영향이 있다는데 바타르 네. 아, 그 배용수 한 거요? 아, 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환율이랑 영향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수주가 현실화되고 이러면 이게 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안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정말 웃기는 건 달러는 강세였어요, 서포. 달러는 서포 강세였는데 원화와 위안화는 월등히 강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 중에 가장 강세를 원화 위안화가 찍었다라는 사실 되게 재미난데요. 이제 이쯤 되면 신용에 대한 생각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두 달 전엔 아니었는데, 3월 달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카페에서 아주 재미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용 사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셔서 이거를 한번 좀 나눌 필요가 있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굴 체크,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 자꾸 페이스북 친구 추가 자꾸 하시는데요. 네. 하셔도 저 볼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카페에 나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신용을 써본 적 없
없지만요. 이번 장에 신용 써서 단타로 얼마 벌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네. 집은 빚내서 사는 거니 무조건 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적어도 집값의 60%는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사는 거라고 말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를 모아서 사야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현재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뭐 전 앞으로도 신용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쫄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신용 대출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자본에 대한 몰이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생각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신용을 쓴 사람들의 증가 속도는 워낙에 빠르거든요. 네.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용을 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을 쓰는 건 사실 상당한 전문 투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면 하여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결정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전문 투자자고요. 네. 그렇게 투자를 결정하시고 촉이 딱 오죠. 그런 사람들은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네.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를 못 얻어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고민 차에 딱 선택을 하시면 그걸 일컬어 어떻게 장고리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그 장고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다 보다 못해서 결정을 하실 거거든요. 네. 분명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장고리 악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조심하시라고. 내가 고민이 되었다가 나중에 결정할 때는 보통은 그 결정과 반대되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 감안하시고 내가 시장을 맞출 수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장을 왜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이 많이 좋아지는데 이게 그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는데 저 곽도희 부장 같은 분들이 기여하는 게 사실 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증권에서 영업하는 분이 뭐 신용 쓰지 말라고 저렇게 뭐 거품을 문다는 게 말이 안 돼. 저러면 저 인사조치다입니다. 지점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신용 쓰면 안 됩니다라. 그 얼마나 이게 사실 진일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네네. 옛날 같으면. 제가 너무 가슴에 칼에 찔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별히 이번에가 정말 드라마틱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도 돼. 주식은 신용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번에 정말 이번 그 3월달에 대하락장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도 가슴에 다 칼이 찔렸어요. 그럼요. 네. 에버에 쓴 사람들만 당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요. 크게 성공했고 누가 봐도 대단한 고수라는 분들이 가슴에 칼이 찔렸어요. 네. 그 말씀드렸죠. 신용을 쓰는 것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건데 네. 스포츠카 핸들에 칼을 꼽아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신용을 쓰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 번 드렸는데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분명히 빨리 갑니다. 남들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목표점을 향해서 네. 트랙을 돌고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해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급정거할 때 그 칼이 내 가슴팍을 파고든다는 거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주식 비중을 확 줄이라는 얘기로 듣지는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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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제가 벌써 한번 2000 근처에 왔을 때 현금은 이제 조금 보자라는 말씀 그게 시장을 더 잘 냉정하게 보게 해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현금 비중이 낮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현금 비중이. 현금 비중이 낮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낮아지면 안 된다고요? 네. 지금부터는 낮아지면 0% 현금 비중 빵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금 비중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셔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식 더 사지 말라는 얘기네. 현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현금 비중이 저절로 줄어들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갖고 1천만 원을 현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9천만 원은 9천만 원이 아니죠. 맞아.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되지. 주가 오르면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지. 네, 현금 비중이 자동으로 줄어들죠. 맞아. 9천만 원이 1억이 되면 1천만 원이 10%에서 9%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된다는 얘기네. 현금 비중을 하여튼 낮추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오를 만큼 팔아야지 낮춰지지 않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아, 역량에 따라서 직설 앞으로 좀 해줍시다. 자꾸 이렇게 대한민국 신용 사회입니다. 네, 신용이 넘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지표별로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장 막판에 뭐 밀리거나 이런 것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양상을 보여줬고요. 완전한 위험 시장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이 확실하게 불이 강력하게 저기 켜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온 점등했고 경계는 확신으로 그리고 우려는 기대로 바뀌는 장이다. 그런데 네. 아, 보통 이렇게 우려가 기대로 바뀌면 기대가 좀 가지 않습니까? 가죠. 갑니다. 리스크 온이 됐어요. 네. 온 불 들어오고 좀 가잖아요. 갑니다. 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선행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미래를 보고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 있다가 레버리지를 왜 안 사? 당연히 사야지. 미친 거 아니야?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편한 나온다. 방법을 하고 그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다. 네.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부터는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낚싯대 낚시터 네네. 얘기도 드렸잖아요. 터가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 좋거든요. 지금부터는. 예. 그리고 사람들도 러쉬를 하면서 점점 몰려올 거거든요. 낚시터로. 예.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내 계좌를 보면 나 정말 주식 잘해. 나 고수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부터는 당연히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들 건데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어두운 새벽에 뜰채 들고 그냥 다 퍼갔다 벌써. 낚시터가 형성되기 전에. 저수지에 물밤 고기반을 다 떠갔다. 근데 이제 고수들 제가 아는 고수들도 뜰채로 많이 떴어요. 네. 떴는데 너무 빨리 낚시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죠.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있어요. 맞아요. 스틸 많이 뜰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낚시터에 나와서 이번 장이 그만큼 독특했어요. 네? 이번 장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위로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많이 먹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됐어. 친구야. 응? 근데 아쉽다. 아 그럼요. 아쉽겠죠. 아쉬운데 네. 그렇다고 다시 낚시터로 출전 안 나간다. 근데 완전히 떠나진 않았을 텐데. 아니니까. 네, 네, 낚싯대 10개 있는데 6개 네. 걷어들인 거지. 네, 네.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다시 낚시터로 채비를 해서 다시 나가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자기 관리죠. 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네. 몰라. 자기 관리인지 고집인지 그건 네. 이제 하여튼 장을 봐야 되지. 그래서 지수들 보시면 S&P는 2.6%인데 주간 4.9, 다우는 3.15% 올랐는데 주간 무려 6.8. 그다음 나스닥은 2.06 올랐는데 주간으로 3.4, 러셀 2000은 3.5% 올랐는데 주간으로 무려 7%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유럽도 유로스탁 3%대, 영국은 2, 그다음에 프랑스는 또 3%대 후반, 그다음 독일은 3.3%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했고요. 네, 중요한 이제 달러 지수 96.95예요. 네. 미국의 모든 게 좋았잖아요. 상황이 고용 너무 좋았고 이러니까 미국 시장이 되게 좋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갔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가 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96.76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0.2 정도가 더 오른 건데 이렇게 강세인 것 치고는 달러 강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유로 달러는 1.13입니다. 그다음 1.133이었는데 조금 떨어졌고 달러에는 109.67로 109.16에서 더 조금 약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달러 원은 17원에서 2원으로 지금 훅 하고 강세예요. 네. 그다음에 위안화도 지난주 말씀드릴 때 7.108이었는데 7.07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권 특별히 그 중국과 한국에 이렇게 환이 강하다라는 것은 자 이제 외국인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재미난 거죠. 외국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예. 매입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된 매입을.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이번에는 예측 불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떨어지기 전에 2260선까지 가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대형주를 땡기니까 2300, 400 갈지 아니면 뭐 개인들 투자 많고 하니까 어디까지 더 갈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매우 철하지. 수급으로만 보면 수급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좋은 수급이 2018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수급은 없었지.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까지 네? 짜지면 그렇지.
2018년에 우리가 2,600 응? 찍었잖아요. 네. 뭐 그것도 뭐 실적은 안 되지만 뭐 갈 수 있지 않나. 우리 장례 수급으로만 뭐. 보면 진짜 매우 처라는 그렇죠? 장이라니까. 예,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2,600이 간다고 할지라도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2,600이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신용을 쓰거나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서 신용을 쓰면 마지막에 못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300포인트, 400포인트를 먹어서 부자가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빠져나갈 장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딜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 이제부터.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미국 금리가 상당히 약세예요. 10년물이 무려 6.9BP나 약세고 30년도 3.4BP나 약세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정배열로 점차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WTI가 6.5% 올라면서 39.75. 그다음에 금가스는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위험 자산이 오르니까 약세가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1,700이 깨졌습니다. 네.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가격 앞으로 추이를. 그다음에 상하이 1.6, 고베스파 0.8% 올랐습니다. 기술주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술주들 대표주들은 다 대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4.8%. 그다음에 전통주인 버크셔 4.48, 웰스파고 4.8 이렇게 올라서 전통주들이 역시나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벌써 꿈틀꿈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여튼 네, 곽도기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그 저 통계 오류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노동청에서 발표한 것 중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일시해고자들이 결근 중이다. 그러니까 일시해고자는 실업자인데 결근 중은 실업자가 아니거든. 근데 일시해고자를 결근 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5월 실업률이 13.3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아니고 16.1%고 네. 4월은 14.7이 아니라 19.7이다. 이렇게. 정정하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근데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I don't care. 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거죠? 네. 들어가셔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